반전 매력, 이거 되게 좋잖아요. 네. 이게 여행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면은 갔다 온 다음에 기억이 안 나. 아, 맞아요. 무슨 일이 터지거나 어려움이 약간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네, 기억이 나. 싸워주고 이렇게 해야죠. 너무너무 멋져요. 아, 싸워야 됩니까? 녹색을 보니까 눈도 맑고 시원하고 마음도 확 트이는 것 같아서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아, 갑자기 우리 녹차 받은 여유있게 하는데. 엄마 옛날 가방. 가방? 뽑기다 뽑기. 역시 녹차죠, 보석. 네. 맞아, 차밭 한번 둘러줘야죠. 아니 여기 꽃이 있는데. 가장 기본 꽃이 드려야 하는 코스잖아요. 네. 꽃이 있어요? 녹차.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차꽃. 오, 겨울에 꽃이 피네요, 녹차는. 지금 피는 거거든요. 아이고, 팝콘 같이 생겼네요. 아, 녹차 너무 정갈하게 정리정돈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손이 너무, 손길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TV에다 보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이게 녹차, 우리가 먹는 녹차라는 게 되게 새롭게 느껴져요. 옆에 다식도 있고요. 공기가 너무 좋고, 보는 이 전경이 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가기 싫어서 지금 여기 차를 마시고 앉아있습니다. 가기 싫어서. 다도를 좀 즐기실 수 있고 몸을 싹 녹여주잖아요. 녹차는 저희가 올해 첫 수확한 천물차 우전을 사용하고 우전. 있어요. 천물차 우전은 처음으로 수확한 여린 잎이라서 녹차의 강한 쓴맛보다는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느끼실 수 있어서 천물차 우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